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이겨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저트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의 그 깜찍발랄한 저희 멤버들 소개해볼까 요. 자, 오늘 그럼 제일 깜찍한 사람이 누구죠? 저요. 네, 남준이에요. 아, 네, 오늘 리아님 모셔봤습니다. 리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보이. 네, 오늘 아오니저트의 깜찍발랄 특집이기 때문에 깜찍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 보고 헤어나올 수 없을걸. 와.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24살 태태기입니다. 아니잖아, 나이를 속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스바이 액션. 14살 태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14살.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이순이에요. 아, 구하리 씨. 네. 아, 구하리 씨 근데 짝퉁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정품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옆에 있으신 분 누군데요? 구하리 씨 아닌가요, 이분도? 아, 이분이 짝퉁이에요. 뭔 소리예요? 제가 찐할이고 이 사람은 짝팔이에요. 아, 그러면은 외모 순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 자,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성 멤버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 자, 빨리 쓰자. 귀엽다고 생각하는 여성 멤버 뒤에 쓰자. 네, 귀엽다고 생각하는 여성 멤버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이겨맨에게 다섯 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이쁜 여성 멤버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왔는데.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찐하리. 네, 알겠습니다. 제일 못생긴 여성 멤버로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윗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바로 한번 아오니저트 시작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아오니저트 그 괴물 역할을 해주실, 귀신 역할을 해주실 분은 바로 라장님이네요. 라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데요, 님? 앞에요, 잉여맨님 앞에서 돌아댕기고 있어요. 어디, 지금 어디 귀신인데 진짜? 오, 진짜 귀신이다. 와, 달걀 귀신이다. 달걀 귀신. 와, 진짜 못생긴 귀신이네. 근데 못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어드렁이 봐. 아, 내 이름은 잉온. 하하하. 오늘 내 친구 강림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 허허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녀석 분명 엄마 몰래 컴퓨터 하다가 밤을 새서 깜박 졸아서 학교에 오지 못한 게 분명해. 아, 내 친구들도 걱정되는 마음에 강림이네 집에 온다고 했는데 왜 애들이 오지 않는 거지? 아니 이 목소리는 강림이가 짝사랑하는 구하리 아니야? 하리 아니용? 아, 쪼게 늦었으나 미안하게 됐어. 하리야, 오늘따라 너 목소리가 되게 이쁘다. 아, 고맙소. 아, 그래. 아, 하리야, 근데 네 그 친구 그 친구들은 언제 와? 아,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올 것이오. 아,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아, 그래. 아유, 언제 오나 또.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이분은 그분인데. 아니, 맞아요, 제가 바로 태택입니다.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버님. 아,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입니다. 아, 걱정되는 마음에 오셨구나. 아이고. 아, 걱정되는 마음에 가슴을 부여잡고 왔단다. 네, 하리 딸이시잖아요. 그렇지? 네 언제 내 딸이었니? 어, 맞아, 너 내 딸.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네, 홍길동이죠, 아버지. 홍길동. 나 다음. 안녕 얘들아. 아니, 너는 누구야? 나는 진흙대인데. 아니, 신비 아파트엔 진흙대가 나오지 않아. 아, 그러니까 내가 진흙대라고. 아, 너 오늘 게임하지 마. 죽어. 알겠어. 오케이. 자, 진흙대는 나오지 않아요, 신비 아파트에. 아. 자, 다음 나오도록 해요. 어, 너는 구두리? 하지 말라. 어, 이거 혹시 영화 촬영 중인가요? 하지 말라.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구두리도. 하리 등장. 어, 어디 있어? 여기. 아니, 왜 구하리가 두 명? 왜 구하리가 두 명? 뭐야 이거? 아, 이 사람은 소인의 그림자 같은 존재요. 웃기지 마.
네가 갔다잖아. 이 자식이 감히 진심 앞에서 이거 자식. 내가 진짜야 내가. 어쨌든 뭐 둘 다. 야 자식들아 비켜. 아 어쨌든 오늘 강림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집에서 나오질 않네. 빨리 들어가 보자고. 강림이 강림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아이 강림아. 아이 강림아 어디 있는 거야? 아이 강림아 리미 강림이. 강림아. 아니 강림이가 강림하질 않아. 안녕 얘들아. 강림이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은데? 쟤가 무슨 강림이야? 아무래도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요? 갑자기? 넌 누군데? 나는 극한 강림이다. 손을 봐! 손을! 흑염룡이야! 모두 도망가도록 해! 도망가! 강림이 몸에 강림했다! 짝짝스! 짝짝스! 아 왜 그래? 둘이야 왜 그래? 이상하게 좀 뛰어나가! 짝짝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강림이가 이상한 귀신의 시행에 분명하다구! 내가 이기로는 저 귀신의 이름은 도안이라 그랬어. 이럴 수가. 강림군이 이상한 곳에 변격되다니. 강림이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니 강림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적을 사용해서 녀석을 봉인해야 돼. 내가 이 칼로 반드시 적을 목을 따오겠어. 오케이 좋았어. 역시 구할이 너밖에 없어. 뭐네? 달리기 키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소인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아니 좀 부적이야. 이걸로 이제 저 녀석을 봉인시키면 되는 거지. 좋소. 이걸로 강림군의 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고 말겠어. 그래. 정말 패기가 넘치는 친구구나. 신속 포션.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부적으로 귀신의 체력을 달게 해서 봉인시키면 되는 겁니다. 부적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부적 많이 찾았어? 아니 짝짝. 그래. 저항 포션이 있고. 아 밀치. 애들 조심해. 조심해. 저 녀석은 진짜 무서운 귀신이란 말이야. 짝짝. 오케이. 야! 부적을 발사해! 이게 한 번이냐고 귀신아! 아니 기다려. 부적을 어떻게 찾았지? 하지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제발 가만히 둬줘. 내가 잘못했어. 자기. 귀신아 불러끄라. 예. 부적을 또 찾았어요. 짝짝. 아니 부적을 찾기가 되게 쉬운 걸? 아파. 죽일 것 같아. 안 죽이네. 찾아보자.
근데 여긴 없고요. 어, 아무래도 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둘이야. 응? 너 부적을 많이 찾았니? 난 부적은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았지만. 아이고. 어, 저,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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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귀신 스웨어. 귀신 스웨어. 뭐하는 거야? 아, 말 들어가 말 들어가. 으아! 여자다. 여기 있어. 어디 갔지? 오늘은 부적을 되게 많이 찾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귀신의 체력이 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좋다, 좋다. 어디에 숨어 있느냐?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느냐? 부적을 빠르게 세 개를 사용하고 도망치겠습니다. 어쨌든 가까이 가서 야 도안! 부적을 받아라! 으아! 도망가! 내 정체를 알고 말았구나. 나는 도안. 강림이는 내 손에 이미.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얘들아! 야, 내가 체력을 반이나 깎았어! 부적 빨리 모아! 신에게는 부적이 4개나 있어. 오오오오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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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녀석을 야, 뒤에, 뒤에! 크으! 아니 뭐야? 어 부적 두 개? 잉홍은 지금 사태가 매우 심각하오. 아, 벌써 두 명의 목이 벌써 찾아왔어. 아니 벌써 두 명이 죽었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안 되겠구만. 이거 사태가 매우 심각하오. 빨리 강림군의 목을 따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오. 잠깐만! 너 얼굴을 보아하니 너도 귀신의 씨였구나. 이 녀석 내가 그럼 내가 부적으로 너 봉인시켜줄게. 빡! 매우 상태가 심각해. 얼굴에 큰 귀신이 씌운 게 분명해. 어 이거 보통 상태가 아닌 것 같소. 빨리 나를 봉인해 주시오. 알았어. 아 들어와. 얘들아. 아 네. 얘들아 난 말이지. 너희들이 오라고 해서 왔을 뿐이야. 뭐야? 어이, 저 뒤에, 저기 요루루 귀신이? 어? 요루루가 귀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게 분명해. 그래, 요루야 무슨 일이야? 얘들아. 도대체 여기는 편안해. 너네도 이리로 와. 그러면은 얘가 진짜 구하리면 얘는 도대체 누구야? 이럴 수가. 대만하고 있어. 제가 대만하고 있어. 본체의 목을 따냈어. 야, 얘가 범인이야. 이럴 수가. 얘가 범인이야. 그럼 구하리가 한 명이 됐으니까 네가 진짜 구하리야 이제. 녀석들. 여기 있다고 안전할 줄 알았느냐? 그렇다.
야 스킬을 쓴다고? 야 오 안 되는데 근데? 어? 와! 녀석들 여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잡아보지 그래? 안전 안 안전하다며? 아저씨 입 좀 조심 조용히 말하세요. 예. 저 녀석이 버릇이 없잖니? 존댓말을 해야지 어른한테 말이야. 애들아 이제 나와도 괜찮아. 왜 무슨 일인데? 에 밖에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있잖아. 애들아 미안하다. 어 사실 나는 귀신님의 부하다. 사실 나는 야 너 그런 거 했어? 야 너 그런 거 신비 아파트에서는 주석대가 없잖아. 너의 정체 난 강한 사람한테 붙을 거야. 너의, 잘 있어라 이 겸에.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더니 그런 거였구만. 귀신님 제가 이 겸에를 데려오겠습니다. 저 혼자 남은 건가요? 저도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아, 안 된다. 저도 보내주세요. 나는 안 돼. 아이 뭐야? 아야 저기요 아저씨. 네 귀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 그래 따라오세요. 빨리 우리 부적을 찾아서 녀석을 봉인시켜야 됩니다. 저 친구는 얼마나 질이 나쁜 친구인데요. 어 내 친구들을 다 죽였다고요. 맞아요 저를 버렸어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에 숨어 있으면은 진짜 아무도 모를 거야. 여기 숨어 있어. 무조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여기 있어. 예? 다들 어디에 숨어? 헤이 귀신님 안녕하십니까? 뭐지 죽고 싶은 것이냐?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제보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저희 친구들을 죽인 배신자가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강 못마쟁. 여기서 즐겁게 있었느냐? 내가 더 즐겁게.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느니라. 부적을 아 이거 부적을 이거 아까 제가 부정을 써버렸으니까. 어디 투명화 포션 좋고요. 일단은 부족을 오 있었구나. 뽕. 아니 녀석 제 빠르구나. 하지만 난 느낄 수 있다. 이 근처에 있다. 아! 아! 우와! 아니
나의 기술을 써서 찾아봐야겠다. 분명 근처에 있구나. 어디 있는 거냐고. 위층에 있나 보다. 위층에. 어? 뭐야 이거. 어디? 오. 어, 부적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일단 위층에 이거 건물 먹고 엔더 진주랑 다 빼놔. 다 빼놔.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자랑 저기 상자, 상자가 또 있을 텐데. 여기 뭐지? 오케이. 오씨. 저 아래 있어. 저 아래 있으니까 이제 위를 다 찾아봅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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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부적 여기 있고. 오케이, 네 개나 모았죠? 이거 이 정도면 저 정도 피 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상자? 어, 또 있고? 자, 이제 저항 포션을 먹고, 저항 포션, 그러니까 방어력이 오르는 거니까 저항 포션 먹고 도안을 한번 부적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난? 좋아. 다섯 장이면은 왠지 죽을 것 같죠? 느낌이 좋아. 어, 나갈 수가 없어. 근데 큰일 났다. 뭐야 이거. 왜 나갈 수가 없지? 자, 가보자. 어디에 숨어 있느냐? 으아, 지금이다! 으아! 오! 이 녀석! 두 방! 세 방! 네 방! 으아! 다섯 방! 아, 네! 아, 저 피가 저만큼밖에 안 남았네! 부적이 없어! 으아, 큰일 났다! 녀석, 부적을 다 찾았구나. 괜찮고. 녀석. 인혁군. 아니, 너는 하리의 귀신? 내 목을 따왔다네, 인혁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리야. 무슨 문제인가? 부적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지금 찾기가 힘들다고. 그거라면 잠깐만! 기다려봐! 알겠어. 잉여군, 부적에 한 장이 부족하지 않은가? 에, 하리야, 어, 빨리 나한테 줄 수 있니? 그거라면 자네가 제 팀으로 한마디만 적으면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걸세. 아니, 그, 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제 팀으로 귀신들아 도와줘라고 하면 우리들이 소환될 걸세. 귀신들아! 도와줘!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소환될 걸. 너한테 힘을 줘. 어, 아니, 아니,
귀신들이 나에게 부적을 주고 있어. 우리 원수를 갚아줘.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갈게. 가려워. 좋았어. 네가 그렇게 될 것 같으냐? 이야! 어디 갔지 얘들아? 왜 이렇게 될 것 같으냐? 어디 내 그렇게 안 된다. 아니 뭐야? 이제 큰 부적으로 귀신을 봉인해야 된다고? 야! 이런 건 말이 없었잖아. 아직 큰 부적을 찾지 못한 거. 큰 부적을 찾아야 된다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나 또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이리로 오너라. 일로와 빠! 일로와 한대 더 맞아. 난 그런 공격으로 죽지 않는다. 큰 부적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큰 부적을 나 본 적이 없는데? 뭐야? 큰 부적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군요. 자, 큰 부적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거기 있었구나! 거기 있었어! 좋았어. 간다. 자, 일단은 큰 부적을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아니! 큰 부적을 찾았어! 이걸로 봉인하면 되는 건가? 오호라. 아니 넌 하리 귀신? 무슨 일이야? 공경에 처한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는데 찾은 것 같구나. 잘했어. 그래. 잘 가라. 좋았어. 자, 큰 부적을 얻었으니 이제 봉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이 녀석 어딨어? 어이 도안! 난 여기 있다! 날 찾는 소리가 나네. 날 따라와라. 어? 너의 죽음을 재촉하는구나. 자, 마지막 큰 부적은? 나가서 봉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딱 참 좋은 날씨구만. 이쪽으로 와! 어떻게 문을 열었지? 와우! 아버지, 마지막 발악을 해보시지요? 나 큰 부적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찾았지? 그렇게 해두지 않겠다. 이야!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야! 아니 도안이 튕겼잖아! 오케이 이제 너를 뭐야! 방금 뭐였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시네 이거지? 어이구. 야! 봉인한다 봉인! 와우!
없다. 아, 드디어 여러분들 큰 부적으로 오 계속 네 도안을 이제 봉인시켰군요. 아, 네, 도안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후. 이 녀석 너의 정체가 무엇이야? 어? 안녕 형. 아니 나야. 너 아 너는? 나야 라장. 넌 잉여맨 TV 멤버 라장? 맞아. 에코 좀 꺼 에코 좀 꺼줄래? 알았어. 형 나 이만 나 난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아 그렇구나. 난 이만 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잘 가. 아, 안녕. 즐거웠어. 잘 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오늘 도안을 봉인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내 친구들 귀신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